1번 두점 A가 3A 플러스 1콤마 1 마이너스 3A, B는 B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3B 플러스 B 각각 X축 Y축 위점. 아, 요게 X축 위점, 요게 Y축 위점 일때이두 점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O의 넓이 곱, 그게 두 점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점인지. 그러면 이게 X축 위의 점이라 했었잖아. X축 위의 점. X축 위의 점이 이게 Y좌표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3A 플러스 1,1 마이너스 3A다. B는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B 플러스 6이라고 했잖아. 6. 이게 이제 X, 이게 그뭐 X축 Y축이죠. 이게 X축 위의 점. 이게 Y축 위의 점이야. 그러면 X축 위의 점이면 Y좌표가 0이 되는 거야. 이 0이라고 0. 그럼 A는 얼마? 3분의 1이네. 그럼 A가 3분의 1이니까 이제 3분의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곱하기 3 1이잖아. 1, 2,0이라는 게 2,0 A는. 그 B는 Y축 위의 점이니까 이 X좌표 0이 돼야 돼. 0. 0이 되면 B는 3이네. 그러니까 B에다 3 집어넣어봐. 3.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3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잖아.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0,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럼 요거랑 이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뭐가 되냐? 2, 0. 0, 마이너스 3. 원점. 그럼 요걸 꼭지점으로 삼각형. 그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요 삼각형. 그럼 2 곱하기 3 나누기 2네. 답은 3. 넓이가 3이 된다. 3. 이렇게 푸는 문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좌표 평면 위 다섯 점 ABCDE의 좌표를 나타낸 것중 옳은 것. 그럼 A는 뭐냐? A는 일단 야 앞에 순서상 앞에 거 X좌표고 뒤에 게 Y좌표. 이게 X좌표고 Y좌표야. 그럼 A는 내려와 봐. 어디야? 1이지, 1. X좌표는 Y는 5네. A는 1, 아 틀렸네. A는 1,5가 돼야 돼. A 1번 틀렸다. 2번 B. X는 0이네, 0. Y는 2지, 2. 0,2. 아, 이건 맞았네, 2번은. 답이 2번이네. 3번 C. C는 X축으로 내리면 마이너스 2. Y축으로 내리면 1이지,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 3번 틀렸고. 4번 D. D를 보자, D. 자, D는 X축으로 내리면 마이너스 3이지. Y축으로 내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네. 4번 틀렸고. 5번 2. X축으로 내면 3. 3, 그치. Y축에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3, 마이너스 1. 5번도 틀렸다. 답이 그래서 2번. 2번이 된다. 3번. A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고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야, 이게 두개그 곱해서 0보다 작으니까 두 개가 부호가 달라. 그치? 부호 다르다. A가 플러스면은 B가 마이너스고 A가 마이너스면 B가 플러스여야 돼. 근데 야,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작지. A에서 B를 빼서 0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가 그럴 때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커야지만 이게 나오지. A에서 B를 빼면 0보다 작은 게 나와.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으면 A에서 B를 빼면 0보다 크다고. 그래서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커. 그럼 1번 보자. 1, B. B는 0보다 커. 아, 그럼 둘 다, 야, 이거 둘다 플러스네? 1, 4분면 맞지? 야, 이게 4분면 이렇게 쓰면은, 4분면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잖아. 1, 4분면은 XY가 둘다 플러스야. 2, 4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지? 3, 4분면은 둘다 마이너스. 4, 4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지? XY가. 이거지, 이거. 그래서, B가 0보다 크니까 둘다 플러스잖아. 1, 4분면 맞고. 2번. 점 A, B 2, 4분면이다.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가지.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니까 2, 4분면 맞지. 3번. Y는 AX의 그래프는 2, 4분면 제 4, 4분면 준다. A가 0보다 작잖아. A가 0보다 작으니까 이건 감소함수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 이렇게. 맞지? 2, 4분면하고 4, 4분면 지난다. 3번 맞고. 4번. Y는 X분의 B의 그래프는 1, 4분면, 3, 4분면. B가 0보다 크잖아.
그래서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1, 4분면하고 3, 4분면 진하지. 4번도 맞다. 5번. y는 bx의 f 원점 진하. 이거 맞아. 근데 b가 0보다 컸잖아. 그럼 오른쪽 위로 가지. 오른쪽 위에서. 5번 틀렸다. 오른쪽 아래가 아니야. 오른쪽 위로 간다. 위. 증가함수라고 그래. 증가함수. 오른쪽 위로 간다. 그 다음에 4번. 좌표평면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아. 원점은 0, 0 맞고. 점 0,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은 뭐지? x가 0이잖아. y가 마이너스 3이고. 점 여기가 되는 거 0. 그러니까 x축이 아니라 y축이 돼. y축. 2번 틀렸어. x좌표가 0이잖아. x좌표가 0이면 y축 위의 점이다. 그래서 x축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y축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는 0이다. 아이고 맞지? 4번. 점 마이너스 3, 1은 J4분면에 있는 점이다. 마이너스 3, 1. x가 마이너스 3, y가 1. 여기 2사분면 맞지? 5번. 5번도 맞아. 이게 5,0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여기 0이 들어가는 거는 다 4분면에 안 속해. 4분면 안 시켰는데. 그니까 이제 좌표축 이렇게 쓰면은 요 위에 있는 점들, 좌표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아. 5번. 점 AB랑 A 플러스 B가 제4사분면. 야, 제4사분면. 여기잖아, 제4사분면. 4사분면은 X축은 플러스고 Y축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야, 그러면은 AB의 부호가 두개 곱해서 플러스니까 둘다 플러스든지 둘다 마이너스인데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잖아. 그럼 결국 뭐야? A도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란 얘기야. A도 마이너스. 그럼 제4사분면에, 그럼 제4사분면에 주는 거.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1번 보자. 점 AB. 이거 둘다 마이너스잖아. 3, 4분면이다. 3, 4분면. BA. 이거 둘다 마이너스지. 3, 4분면이다. 3번. 점 A 마이너스 B. A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B는 플러스가 되겠지. 이거는 2, 4분면이다. 2, 4분면. 4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는 플러스가 되겠지. B는 A는 마이너스고 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4, 4분면. 이게 답이네. 5번에 4네, 5번에 4번. 그 다음에 5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건 둘다 플러스가 되겠네. 이거 1, 4분면이다, 1, 4분면. 6번. 좌표평면 위의 점 P, A, B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A가 0, B가 0보다 크다. 그럼 A가 0이다. 그러면 A가 0이고 B가 0보다 큰 플러스가 되네, 그지? 그러면 이게 어디가 되냐? X가 0이고, 그럼 요게 되는 거지, 요게. 그러니까 잘안 써지네. 점이 여기 간단 얘기예요. 여기 x a가 0이다. x축 그러니까 0 x축 좌표 0이고 b가 0보다 크면은 여기 간단 얘기죠. 이쪽. 그러니까 이거 x축 위의 점이다. 아니지. y축 위의 점이 되는 거죠. y축 위의 점. 그러니까 x좌표가 0이 되면은 여기 x좌표가 0이 되면은 y축 위의 점이 되는 거야. y축 위의 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2a, 마이너스 3b는 같은 4분면 위에 있다. 이건 같은 4분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네, 이거는. 그치, 이거는 알 수가 없고. 3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으면 3, 4분면 위의 점이다.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x좌표가 플러스네. b가 0보다 작다. 그러면 y좌표 마이너스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지. 야, 플러스 마이너스 4, 4분면이 4, 4분면. 여기잖아, 여기. 그래서 3번 틀렸다. 4번. 점 P, A, B가 2, 4분면. 2, 4분면이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가 플러스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뭐가 되냐? B가 A보다 크다. 아, 맞네. B가 양수잖아. A가 음수고. 아, 4번이 맞네. 그다음 5번. B가 0보다 크면은 제1사분면 또는 제4사분면 위에 있다. 야, B가 0보다 크다. B. 야, B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위에 있다는 얘기지, 위에. B가 0보다 크면은 y좌표는 플러스잖아. 여기 하면 여기네. y좌표가 플러스인 거는. 그럼 1사분면 하면 2사분면이지.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6번 답이 4번이고, 그 다음에, 5번, 아, 7번. 점 A, 마이너스 제 3, 야, 3, 4분면이면은 둘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고 B도 마이너스 B도 0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러면 B는 뭐가 돼? B는 0보다 크네. 그렇지. A는 그래서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다가 돼. 크다. 그러면은 자, 점 AB, B는 몇 사? AB. A 곱하기 B지. 그러면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니까 A, B는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다 했지.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는 몇 사? 이사분면이다. 이사분면. 답이 그래서 2번이다. 그 다음에 8번. 자, 점 P, A 플러스 B, AB가 이사분면이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가 플러스가 돼. 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 개를 A 더하기 B가 0보다 작고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려면은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둘다 플러스든지 둘다 마이너스란 얘기 아니야. 근데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둘다 마이너스란 얘기지. A도 음수고 B도 음수란 얘기야. 자, 그랬을 때점 Q 몇 사분면이냐? A도 음수고 B도 음수다. 자, 근데 B가 음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음수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A는 그냥 음수고. 그몇 사분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4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 8번에 4번이다. 그다음에 9번. A분의 B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거 A분의 B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B가 둘다 플러스든지 둘다 마이너스 아니 그게 아니구나.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두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A가 플러스면 B가 마이너스고 A가 마이너스면 B가 플러스란 얘기네. 두 번째 요거 A 더하기 B가 0보다 작으면은 야 이건 알 수가 없네. 그치? 그다음에 세 번째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큰데 더했더니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아 그러면 A가 마이너스란 얘기네. B가 플러스고 그래야 절대값 큰 거가 부호가 되잖아. 더해서면은 그치?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큰데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절대값이 크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지. A는 마이너스고 B는 플러스. 자, 그러면 P는 몇 사분면? 아, 마이너스 플러스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사분면이지. 답에서 2번이다. 2번. 다음 10번. 좌표평면 위의 점 P, AB가 3사분면 둘다 마이너스지.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야. 자, 점일 때 Q. 야, Q가 A 제곱 곱하기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네. A, B가 둘다 마이너스인데, 그러면은 그러면 A가 마이너스인데 A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지. B는 마이너스지. 그럼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그 다음에 B가 아까 마이너스였잖아.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붙었지, 플러스가 되네. 아, 그래서 Q는 마이너스 플러스네.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이지, 2사분면. 그래서 10번에 2번이다. 11번부터는 좀 쉬었다 하자.